2018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 동두천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동두천의 6월을 동두천 공감에서 만나봅니다. 6월 동두천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7기 최용덕 신임시장이 당선되어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실외 수영장이 개장하고 행락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유원지를 위한 회의도 개최하는 등 즐거운 여름 보내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이 될 생태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여름 우기철과 각종 풍수해를 대비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분야에서 주요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을 마쳤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경로당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골목길 우수 지역을 탐방해 어떤 점이 우수한지 분석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있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도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했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해충 방지를 위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습니다. 동두천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사례 발굴은 물론 복지 상담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결연을 맺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고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따뜻한 동두천엔 6월에도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계속됐습니다. 밑반찬과 와플 등을 전달했고 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이 릴레이라도 하듯 이어졌습니다. 더운 여름과 장마철 해충 질환에 대비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맞아 방역도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계곡, 하천변 방치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편식 예방을 위한 쿠킹 클래스, 쿠키 만들기 등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림책 작가인 유준재 작가가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 교육도 실시했으며 동두천 환경사업소, 한국영상자료원 탐방 등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소소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동두천 공감. 7월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동두천 공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